안녕하십니까, 연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거 복습하죠. 자, 320페이지에 소유권의 취득에서 취득시효가 나옵니다. 자, 핵심 강의 노트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점유취득시효예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언제요?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자,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하는데, 취득시효할 수 있는 대상은 꼭한 필지 토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점유 취득시효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또 국유재산 중에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고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요 등기청구권은 채권소모권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요. 또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된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라는 거죠.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그림에서 누구죠? 정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만, 요 20년이 지난 후를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됐다면, 새로이 20년이 됐다면, 그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손해배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병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수용보상금과 같은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5페이지 오시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오죠. 자, 점유도 하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에 의한 점유는 자주, 병원, 공유할 뿐만 아니라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언제 선의 무과실이냐?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의 무과실이면 되고요. 자, 등기를 하고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니까 요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10년 지나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왜 무효인지 그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반사회적 무효든 서류가 위조가 돼서 무효인 따지지 않는데, 다만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점유 기간도 10년, 등기 기간도 10년인데 등기 기간을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해 준다. 따라서 전 소유자와 전 등기 명의인과 합산해서 10년이 되면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332페이지 오시면 선점 습득이 나오죠. 일단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 국가 소유가 되고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고요.
유주물은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매장물,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다면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유실물의 경우에는 6개월간 공고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1년입니다. 유실물은 6개월, 매장물은 1년이죠. 자, 주의하실 것은 자, 무주물 선점이란 이유로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점유를 취득하고 그 점유는 자주점이어야 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하면 되고요. 자주점일 필요는 없고요. 매장물 발견은 발견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울러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34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첨부가 나오죠. 자, 33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부가 뭔가요? 물건끼리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한 것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 누구를 소유자랄 것인가? 이게 뭐죠? 부합인데.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분리되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산은 부동산에 부합하게 되는 거죠. 자, 동산과 동산이 결합돼서 분리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고요. 자, 수목이 토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그 수목은 토지 소유자 소유가 되는 거죠.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 기속이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과 부동산입니다. 일반으로 증축된 경우죠. 자, 일단 부동산이 증축이 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기 때문에 원래 부동산 소유자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거든요. 다만 그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증축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농작물입니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원 필요 없어요.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부합하지 않고요. 명인방법 필요 없습니다. 명인방법 같은 거 갖추지 않았더라도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혼화.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가액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고요. 가공, 말 그대로 가공은 누구 것이 되느냐?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가공을 통해가지고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0페이지 오시면 공동 소유해가지고 341페이지 공유입니다. 일단 물건을 공동 소유의 원칙적 소유,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다. 따라서 부합도, 죄송합니다. 합유도, 총유도 아닌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공유인데 공유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분권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되고요.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방해 제거 및 반환 청구 및 방해 배제 청구는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고요. 또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설정이 되기 때문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42페이지 오시면 공유의 지분이 나오죠. 일단 가 지분의 비율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지분의 내용에서 소유의 비율이고 두 번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공유물의 사용 승인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게 되고요. 지분의 탄력성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흡수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흡수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에 가지고 그림을 좀 조심하셔야죠. 자, 얘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의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만약에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등기하고 있다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다만 손해배상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을이 이 갑에 대해서 반환을 인도를 청구해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최근에 판례 변경을 통해서 공유자 중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미달의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자에게 전부에 대해서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 다만 방해 행위 금지를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고 계량할 것인지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은 단독으로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혼자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도 정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또 과반수 지분을 청구하고 있는 갑이 제3자에게 임대차를 했다 사용 수익하게 했을 때 그 제3자에게는 을은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 즉 을은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고요. 345페이지 오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4번 공유물에 관한 부담이 있다면 지분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346페이지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일단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다른 공유자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다른 공유자는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 분할인 거죠.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세 가지가 있는데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고요.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매매죠. 따라서 이 협의 분할은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협의 분할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해야 되고요. 또 매매 아니면 교환이니까 당사자 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됨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봉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재판상 분할의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죠. 왜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형성권이니까. 물론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므로 재판상 분할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어디 갑니까? 아, 351페이지 구분 소유죠, 공유죠. 자, 개념은 뭔가요? 한 필지 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공유로 하고 있는 것을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분리된다. 대외적으로는 공유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공유, 부분소유적 공유, 그 대내적 지들끼리는 뭐예요? 분리된 땅이니까 별개 땅이라고 생각하시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제3자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니까 공유라고 생각하지 접근하시면 쉽게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고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